자, 얘들아, 보자. 145페이지. 됐어요? 사람이 고개다. 응? 뭐가? 뭐래? 왜? 우리 커플 봤어. 상어와 고래라고? 네. 너는 오늘 늦은데 연락이 없었지? 제가요? 어. 어, 늦었잖아. 그래, 제가 원빈처럼 생겼었는데 늦었을 때 연락 안 해서 내가 창문으로 던졌더니 저렇게 된 거야. 다음에 늦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145페이지 가봅시다. 145페이지. 자, 편히 준비됐나? 네, 가겠습니다. 자, after another week 그래요. 아, 또 다른 일주일이 지난 후에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그죠? 아, 집이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finished, completed 같은 거겠죠? 네. completed. 자, on the last day, 그래서 마지막 날에 we had a party. Woo! 우리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그 새 집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사정용법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부사정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어디야? 고기요. 145페이지 맨 위에 문장 한 겁니다. 아, 추워서 바람의 방향을 돌리면 되죠. 어, 너 그러면 안 들고 좋지 뭐 그래. 라디오 안아줘 미인은 달 것 같은데? 그치? 정인이 안 할 거야? 화를 안 하는데. 정인이도 다겠지. 이렇게 저는 안 따도 돼. 갖고 싶어. 윗공기가 안 좋아.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안녕. 자, 파티 한번 합시다. 집이 완공이 됐대요. 그래서 집이 완공돼서 아, 그걸 기념하기 파티를 했는데 그럼 it라는 건 바로 the party. 바로 그 파티가 was the best way.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오, 나오네요.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끝내는 그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순들 나오네요. Such하고 what하고 나오는데 incredible 나오니?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Unbelievable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experience입니까? 감탄문으로 쓸 때도 what an unbelievable experience this is 이런 식으로 써서 얘들이 형용사예요.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제 소우라는 녀석은 부사인데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so incredible 책에 있는 대로 an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so도 그렇고 여기는 how 감탄문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부사 as 뭐 to 또는 this 또는 that 얘들이 다 부사예요. 근데 여기 부사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녀석이 여기로 가 있는 놈이 하나 있어. quite 얘는 부사인데 너희도 그러지 왜 1반인데 맨날 2반에 와서 사는 애 있지. 소속 집단과 중고 집단이 다르네. 화이트가 그래요. 왜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아? 소속 집단, 중고 집단 이런 거 안 배우나?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so as to how 밑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that와 this도 그렇게 정도 부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네요. 어? 처음 2시간 독대로 시작한다는데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왔대요. 트럼프한테. 뭐라고 전화 왔는 줄 알아? 히트다 히트. 잘 될 것 같대요. 요즘 인기 아니야? 좋은 일 있을 때 히트다 히트 그러잖아. 이야 다현이가 웃은 거 보니까 이게 좀 의아였나 보다. 안 맞았니?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잖아. 나도 누구한테 듣고 빵 터졌거든.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히트다 히트 그랬대 트럼프가. 트럼프가 무한도전을 보나 봐. 한류가 지금 뭐 그 정도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자, 그래서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그래서 전 지역민은, 전 그 지역 주민은 was there. 그곳에 있었습니다. The entire community를요, 그냥 한 덩어리 취급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요즘 이제 막 커뮤니티에도 젊은 선생님들하고 막 열띤 노릇이 무슨 my family is a nuclear. nuclear면 뭐예요? 뉴클리어는 뭐야? 핵이죠, 핵. 그래서 핵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다.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그렇지? 뭐 a large one, 커다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the my family are all healthy.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족은 모두들 다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전달하려는 게 어떤 요소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the entire community를, 그지? 그 마을의 전 지역민을 한 덩어리 취급해서 뭔가 좀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는지 몰라도 출자, 필자만 아는 거죠. 전 주민이 다 그곳에 있었고요. 또 everyone was, everyone 원래 단수 취급하죠. 모든 사람은 was dancing or crying tears of joy. 모든 사람은 춤을 추고 혹은 그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건축에 건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넘겨보죠.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들을 as they waved goodbye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그지 작별의 손인사를 했을 때 그들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뭐 빈도부사 나왔는데요. Never. 빈도부사를 얼마나 자주라고 보면 되겠지. Frequency. 이러면 이제 빈도라고요. Frequency adverb.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숙한 거는 그러니까 how often을 말하지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인데. 뭐 있니? 100% 항상 하는 거 있고요. 그죠? 뭐 자주 하는 게 뭐 있지? Usually. 그렇죠. Usually도 있고요. Usually. 되게 하는 거. 그리고요? Frequently도 있죠. Frequently. 빈번하게. 뭐 often. 그죠? 종종. Seldom. 어, seldom은 그렇죠. Seldom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Sometimes가 있고요. Seldom은 좀처럼 무모하지 않다. 또 있나요? 아, 이거 hardly 동의어들 많죠.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오, 너무 많네. 얘들은 다 거의 무모하지 않다고요. 이제 맨 끝에 아예 하지 않는 거, 이걸 never라고 하죠. Never. Never ending story. 좋잖아요. 여기 사시는데 그 국민 할매 김태 모르나? 저기 방이역 사거리 저기 장미공원 사거리에 음식점에 자주 와요. 김태 부활 약골 할매 있잖아요. 기타리스트 김태 원! 태원 맞아? 어 김태원씨. 자 그리고 빈도부사가 뭐 뒤에 온대? 조동사 뒤에 온대요.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오고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팝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내가 있어줄게. 우리나라 가요에도 있어요. 내가 있어줄게 뭐 이런 노래 있는데 팝송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I'll be there for you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보통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있어줄게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항상 있어줄게 어디에 넣겠냐? 항상 있어줄게. 언제까지 나? 항상 있어줄게 정윤아.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그렇지. 친절하게 이렇게 넓게 해놨잖아, 그렇지? 잘했어.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어 조동사 뒤에 왔는데 왜 비동사 앞에 왔지? 문법을 어기네? 그죠? 그래서 써준 거예요. 조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을 때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요거까지 거기다가 하나 참고로 적어주세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흔히 눈물 흘리는 장면입니다. 작별하는. 그리고 여러분은 참 복받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제 시간을 딱 내서 하게 해주니까. 네. 아 선생님 그 이, 백현 저게 없어졌어. 부채가 우리 아들이 만든 건데 안 해놓았나? 없어요. 이야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다. 뭔지 알아? 볼 뚱뚱이 됐네. MP3 플레이어. 우와. 본 적 있어? 이야, 골동품들이 많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147페이지요. 자,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As I look back on this trip, 제가 이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look back on이 뭐라고요? 뒤돌아보다. 뒤돌아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뒤돌아보는 것도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reminisc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minisce. 이제 recall이라고도 하고요. recollect. 이 뭐예요? 회상하다. 뒤를 돌아보다 라는 건 이제 뒤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거 말하는 거고 이게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일을 떠올려내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여행을 회상을 하면서 I find it amazing that 오 좋네요. 가 목적어 진 목적. 만두는 만두인데 못 먹는 만두는 그럴 만두. 그럴 만두. 오우 까리 누구냐. 그럴 만두 정답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팔의 수도는 무안도죠. 자, 네팔의 수도는 카르만두. 어? 카르만두. 카프만두 까리. 아, 카르만두라고도 하니? 카프만두라고 해요. 거기 이제 지진 때문에 좀 망가지긴 했지만 되게 유서 깊은 곳인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수능에. living 하고 to live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러고 냈었거든. 물론 선생님이 살짝 긴 걸 좀 줄여서 써주긴 했는데 자 to 부정사를 쓰겠니 동명사를 쓰겠니 하는 겁니다. 카프만두는요 1년 내내 따뜻해요 기후가.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기후가 여기에서 사는 것을 이제 아주 그냥 유쾌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수능 규칙이야 이거. 그럼 to 부정사 쓰겠니? 동명사 쓰겠니? 확률은 반? 뭐? 동명사입니다. 맞아요.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o 부정사를 여기 못 써요. 그러니까 5형식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절과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대절이 명사절이잖니? 요거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동명사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it를 딱 남기고 여기 pleasant라는
그죠? 목적격 부호를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to live here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의 명칭이 뭐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감옥조거라고 하죠. 그럼 얘는요? 진목조거가 됩니다. 감옥, 진목. 그때 요 동사들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MBC에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월드컵 결승도 하겠죠. MB, believe. C, consider. F, tell. Find, think, 그리고 take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5형식에서 이렇게 쓰는 녀석들. 그래서 동명사는 올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건 서술형 내기 아주 딱 좋지요. I find it amazing 그랬을 때 find가 5형식 동사, it가 가짜 목적어, amazing이 목적보어, 그리고 that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저는 that 이하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that 이하가 뭔데요? So many different people. 그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came together. 그치? 함께 모였다는 것이. 뭐 하기 위해?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아, 한 가족을 위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가족? They had never met. 과거 완료 쓰였고, they had never met의 목적격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 또는 whom 또는 that 생략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 요즘 FT 아일랜드는 안 나오나? FT 아일랜드도 노래 잘하는 그룹이었는데. 모르니 FT 아일랜드? 이용. 어? 이용. 역시 나랑 같은 세대구나. I believe 뭐 이런 노래 불렀던 맞니? 오 그게 되게 그 사람인데 아닌가? 너희 선배 중에 그 K K K K 형수? 응? 문 형수? 무슨 형수인데? 응? K. 아, 근데 노래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가수들한테는. 무슨 형수인데 노래 잘하는 가수? K. K랑 관련 있어 그룹 이름이? K. Will 그 아래. 너랑 나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 FT 아일랜드, MBC의 FT 아일랜드가 찾아와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For many of us, 그래서 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It was the first time, 그것이 첫 번째였다. 근데 어떤 첫 번째요? Time이 선행사고요. 뒤에 when 생략된 겁니다. 또는 that를 써도 되니까 when이나 that가 생략됐고요. We had ever built a house. 우리가 집을 지어보았던 ever라는 건 그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집을 지어본 첫 번째였습니다. The work was hard. 일은 어려웠어요. But 하지만 not one person. Not one person을 뭐라 할까요? Not one을 합치면 no가 될 거고 그냥 뭐 none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하나로? None. 아무도. Nobody, 한마디로 뭐 nobody, 아무도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그치? 아, 조금이라도 미소 짓는 것을 멈춘다거나 심지어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만 갔었나 보네.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뒤 페이지 가세요. I'm thankful, 저는 감사드립니다. For the friendships, 그 우정에 대해서. 어떤 우정? I've made. 제가 쌓았던 우정. 그럼 I've made의 목적어가 선행사 friendships니까 that 또는 which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죠. Through this trip.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쌓아온 그 우정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I learned so much. 저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From the other volunteers. 기억해야죠. 뒷자 붙는 거. 나머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the community members,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and his and this family,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So I thought that, 저는 생각했습니다. that 이하를 생략된 접속사 that 있고요. I was there to give,
제가 베풀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but 하지만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저는 그 보답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 this experience, 이 경험이 has inspired me. 저를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타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집을 짓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어 왔습니다. 됐어요?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뭐 별거 없고요. continue는 뭐 동명사 to 부정사 다 쓰는 거고 비교급 강조 뭐 앞에서도 했던 거죠. 회님? 네, 그럼 우측에 드디어 이제 본문 4의 마지막 I hope that 생략됐습니다. I hope that 저는 바랍니다. that 이하를 it it는 뭐라고요? it는 the experience 그 두 단어 또 쓰기가 귀찮아서 it 쓴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이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to help out in the future 앞으로 그지 나서서 돕도록 격려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니까 encourage를 쓰죠. 용기를 주는 거에 동사 만드는데요.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를 쓰는데 또 지난번에 또 이거 기억나죠? 용기를 뺏는 애는 낙담시켜서 discourage는 또 목적어 from ing 쓰는 애. 이거는 좀 보통은 다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랑 좀 반대입니다. 목적어의 용기를 꺾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용기를 주어서 이걸 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격려하다, 권장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호프 나오니까 혹시 이거 하나 내봅시다. 이거 어때요? 이거 갑자기 떠오른 건데 우리가 너무 평상시 자주 보는 동사들인데도 실제로 막상 써놓고 보면 헷갈린 것들이 있는데 어때 이거? I hope them to help out in the future. 이 hope 동사가 재밌습니다. hope 동사는요 절대로 오형식으로 쓰지 못해요. 흔히 생각하기에 나는 그들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hope는 오히려 이 자리에 어울립니다. hope. 지금 너희들 책에도 I hope that가 생략돼서 I hope 삐리리 대절 이렇게 3형식으로 이렇게 잘 쓰이는 녀석이고요. 그럼 얘는 어때요? 또 I want that. 역시 이 want라는 녀석은 또 이렇게 대절을 취하지 못해요. want 대절을.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오히려 더 어울려요. I want them to help out in the future. 이런 식으로 hope와 want가 둘 다 뭔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want를 쓰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이 복 받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좋은 일을 베풀면서 더 많은 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을 학교에서 시간을 내서 하라고 딱 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5가 남았어요. 본문 5하고 본문 3 남은 거 마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5금고 모의고사 1부, 명파여고 모의고사 1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마지막 네 단어. 다 현이가 주는 거니 쌤이 줄 건 없고 공산 캔디를 하나 줄 테니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견디라고 주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졸음이 안 올 거야. 너네 눈이 빨갛다. 아, 안약이 없어졌어. 잠실구 녀석들만 어떻게 하면 안약이 없어지지? 안약 내가 옷 하나 구입해 놓을게. 이게 여기를 이렇게 둘러봐야 돼. 아, 커피가 있구나. 이제부터 졸면 내가 커피 한 알씩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까는 맛있어요. 오. 아, 근데 맛있는 것처럼 믹스 커피를 먹으면 맛있지.
나도 그걸 그렇게 먹는 사람을 봐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믹스커피 이렇게 조금씩 물에 따라 먹지 않아도 설탕하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카페인 효과도 충분히 있고요. 믹스커피가 쓰던데. 자, 150페이지. 자, 그래서 although 비록 two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2주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I had a chance, 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 To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어떤 기회? To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기회? And most importantly,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Do something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투 부정사 세 개가요, 병렬되어 있습니다. To make, to learn, and to do.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something하고 that가 달라붙어 있죠? Something that. 그래서 이게 달라붙어 있어도 그냥 우리는 what으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뭐뭐한 것. 병렬 구조와 something that 보고 합쳐서 what 된다는 정도. 그래서 I'm so glad that. 저는 that 이하라서 아주 기쁩니다. 요 that는요, because 대용처럼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부사절이에요. that 이하라서 아주 기쁘다. This family now, 이제 이 가족이 has, 한 덩어리 취급했죠. 이 가족이 has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어서. 근데 어떤 장소인데요?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눕힐 수 있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지요. lay. 무슨 뜻이라고요? 눕히다. 타동사라 그래가지고 뒤에 그들의 머리를 하고 목적어가 나오죠. 무엇을? 놓다. 알을 놔다. 이렇게 쓰이는 녀석. 왜? lay, laid, laid입니다. 여기 laid 쓰면 틀리는 거고 이런 녀석이 있다 그랬지. 왜? lie, lay, lain. 이거는 이제 자동사로서 눕히다가 아니라 그냥 눕다 아니면 뭐 놓여있다 이럴 땐 이 형식이라고 했고, 뭐뭐인 상태로 있다 이럴 땐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김구라 씨 요즘 방송 잘 나오나? 과거에 찰짝수짝 무리를 좀 일으켰었는데 입으로 흥한 사람 입으로 망한다고 말 조심을 해야 돼. 아무리 방송인들도. 그래서 거짓말하다, 그거는 불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타동사를 다 쓰이니까 그게 나도. 그래서 요 레이 알아두시고요. 레이. 웨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왜? 앞에 a safe place 선행사 있으니까요. 아, 그들이 머리를 둘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답니다. 회원님? 조는 거 아니지? 정윤이가 조는 길 시작하나? 까꿍! 까꿍이라도 해줘야 돼, 어떡해. 자,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생각됐죠? 저는 믿습니다.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Decent라는 건요, 꽤 괜찮은, 버젓한, 좋네요. 네, 거기 잘 해놨네요. 저는 모든 사람이 버젓한 집을, 그치, 가질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요, 마지막 부분이죠. Right now, 아, 바로 지금, there are still many people.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Many people이 주어고요. There are, 동사가 앞에 와 있는 도치가 되겠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뭐가 없이 without a place to live. 아,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배웠을 거예요. 왜 틀렸니? Live in? 그렇지. 원래 이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규정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규정문법에서 이제 점점, 야, 뻔한 건데, 뭐, 리브가 어느 공간에 사는 건데, 굳이 뭐, 선행사가, 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관계대명사절에? 관계대명사절에 이렇게 해서 선행사였던 건데, 이렇게 절을 갖다가 구로 바꾸면서,
인을 빼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막 통용해버려요. 너희 선배 때도 practical English, 실용영어라 그래서 어제부터 하긴 선생님들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맨날 논의를 하는데 descriptive가 있어요, descriptive. 그냥 기술 문법이라 그래요, 기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통용되는 걸. prescript가 아니라 prescribe 하면 이제 약국 처방해주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배운 대로 막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 정상이고요. 그래서 토플에도 문법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아라는 두세요. 그럼 아마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한번 슬쩍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 예전에 이거는 to live in 있어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y. they가 뭐예요? 위에 나온 many people이겠죠? 그 사람들은, 즉 살아야 할 공간이 그지 없는 그 사람들은 are the reason, 바로 그 까닭입니다. The reason why가 나왔죠, 관계부사. The reason why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The reason만 남기거나 why만 남겨도 무방하다. 그들이 바로 그 이유인데 Ordinary people like me,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want to go out there, 그곳 밖으로 나가서 and help to put 이래도 상관없죠. A roof over their head,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는 것을 돕고 싶어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됐어요? 네, want to go and want to help 이렇게 병렬됐고요. help 뒤에는 to put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가슴이 훈훈해지는 집. 이게 사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오늘은 금요일날 올 때까지는 요 교과서 뒤에 족보답변 문제까지 쭉 다 풀어오세요. 요거까지 다 풀어온 친구들에 한해서 추가 문제를 더 줄 겁니다. 뒤에 보면은 뭐 얼마 안 두껍잖아요. 이렇게 삼과의 세계, 사과의 세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뭐 서술형까지 해서 몇 개씩 해놨는데 그러면 삼과 지난번에 못 끝냈다는 부분 좀 잠깐 볼까요? 어디를 안 끝냈지? 맨 마지막 한쪽이요. 맨 마지막 한쪽이 남았던 거야? 네. 오, 좋아요. 아, 21, 22 그러네요. 월금 화목반은 끝냈고, 아, 너희는 안 끝냈습니다. 누구나. 3과의 21페이지, 22페이지. 아, 너희도 그거 한번 해줄까? 심리 테스트. 선생님이 지금, 이거 아는 친구는 그냥, 아, 저 알아요. 그냥 그러고 계세요. 애들 보니까 어제 여러분이 사막을 지나요. 사막을. 사막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식솔이 있어요. 오. 여러분이 사자와 말과 소와 강과 원숭이를 이렇게 여러분이 키우는 주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막을 건너기 전에 신이 계시를 해요. 이제 너는 사막을 건너야 하니 그 미션을 이제 무사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씩을 버려야 하느니라. 다 가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버려야 돼요. 아, 잡아먹을 수, 아이가 그런 것부터 버린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자, 아무튼간에 버려보세요. 버리기 전에 먹으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남자들처럼. 남자들의 생각이 보통이래요. 버리기 전에 잡아먹고 건너면 안 될까? 사자, 원숭이, 사자. 다 버리세요. 차례대로 딱딱딱 버려보세요. 다섯 개. 그래야 마지막에 딱 말해주면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다현아 빨리 버려봐라. 먹어도 돼? 그리고 끝까지 하나를 가지고 계셔보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걸 딱 하나 가지고 계셔보세요. 정혜님? 먹어도 돼요? 시간을 줄까? 먹든 뭐 하든 뭐 아무튼 먹었죠. 먹었죠. 탈수 있지. 버리라 그랬어요. 놔주라. 니네 둘이 연분인가 봐. 살짝 너무 먹을까 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생각을 한다. 사자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사자를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지. 너냐? 어, 기억해 줄게. 저 아직 안 했어요. 어, 하고 계세요. 말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말. 오. 둘. 소를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 야, 얘네들하고 친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 양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양. 슬픈 현실이라. 선생님이 양을 끝까지 지니고 있었는데. 가장 연약하잖아, 얘가. 자, 원숭이를 끝까지 지녔다. 니네 집안의 첫째니? 아니요. 첫째. 둘째. 첫째, 둘째 드리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원숭이 친구만 해요. 원숭이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에게는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맞아? 양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연약하잖아. 얘 끝까지 지켜줘야지. 로맨티스트네요. 로맨티스트.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지. 소, 아까 소 택한 사람들. 소가 잘 살 사람들이 말.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야? 화장품. 화장품. 연구원. 얘 분명히 화장품 연구원 돼 있다. 너 꿈이 뭐니? 말 지켰잖아. 그지? 저 손대요. 어? 너. 아, 생명공학자. 생명공학자 돼 있을 거예요. 친하게 지내. 오케이, 마이 프렌드. 이게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절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그렇지. 자, 하나 남았네요. 누구였니? 사자. 제 사자. 제 사인 받았나? 연예인이요? 연예인이에요. 어우, 한데. 넌 자존심 때문에 싫어. 자존심 제일 많이 버리는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심리 테스트에서 본인이 가장 무얼 중요시합니다 라는 걸 다 잡아먹는다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 자, 재밌었죠? 2NE1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2NE1. If you have ever felt a little bit different,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기분을 느낀 적 있다면, 자, 명령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Take Jonathan Livingston Seagull's message to heart. Take something to heart. 마음에 새겨라, 이런 거죠. Jonathan Livingston 갈매기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Don'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아,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령법으로 계속하네요. 자, There's no need to apologize. 어, 서수령 대비 빈칸 못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There's no need to apologize. 사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For being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당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자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어느 날 너는 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The way. 그죠? 이렇게 쓰이면요, 그 사람의 존재 방식, 그런 the way I am, the way you are, the way he is,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way you are, 그러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죠? 인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이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this가 받는 건 뭐라고요? Being the way you are. 그러겠죠?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잘 썼어요, 이 삼가쓴 분은. 자, 넘겨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는지요? 지금 이 삼가에서는 이 뒷부분에 시험에 아주 100% 나올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네. 21, 22페이지. 자,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반복되죠? What makes you different?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embrace, 포용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ccept겠죠 한마디로.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달리 만들어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learn as much as you can,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it, 이거겠죠. 그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배우십시오. 회님? 자, 그 다음에 keep perfect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죠? 계속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That special skill, 그 특별한 기술을. 근데 어떤 기술?
That makes you different. 벌써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Makes you different.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특별한 기술을 무엇으로부터? From the rest of the crowd. 군중의 나머지로부터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특별한 기술을요. 완벽하게 계속 만드십시오. 하고 글을 끝내요.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는 아마 또 학교별로 다 끝나게 되면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교과서. 교과서 3, 4가 1분까지 풀지. 그러면 5분고 친구들 잠깐 남아서 모의고사 그 프린트 가져왔죠? 네. 18개. 그리고 영파 요거가 좀 일찍 못 온다 그랬나? 네? 월급? 쉬는데요? 이제 부교자면. 저 쉬는데요? 교과서 끝났잖아. 예. 다현이랑 6시까지 올 수 있다 그랬나? 5시. 5시도 괜찮아요. 다현이 너는 최대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5시 반? 네. 5시 반 오케이? 그러면 당장 금요일 날 5시 반? 예, 좋습니다. 스케줄을 잡죠. 0855는 그러면 금요일 5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일이 되겠지? 자, 그럼 0855하고 0855 친구들 그러면 저쪽 교실에 가서 문제 마저 풀고 계세요. 이따가 부를게요. 가방 예측할게. 가방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와야 되나? 모의고사 외우고 있어요? 네. 아니야. 모의고사 4개 외워야 돼요? 저희 뭐냐? 범위 나왔어요. 선제 보낼 때. 확정됐어? 네. 아, 그럼 그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지? 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희 모의고사 10개인데 4개, 3개, 3개 외웠어요. 그래도 되지. 뭐 3개, 4개, 4개든 뭐. 한 3번에 걸치면 다 외워. 2번에 딱 외우면 좋은데. 그래. 3번에 걸쳐서 할게요. 그래. 30에서 39. 네, 맞아요. 맞지? 맞아요. 10, 12, 13, 14, 15. 저는 16 안 들어왔네. 16 뺀데? 이번에 수요일 아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러면? 네. 그 듣기. 아, 듣기 그리고 4에서 6회. 듣기 4에서 6회? 리스닝이셨나 너희 책이? 네,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이정도 나올 수 없네. 알았습니다. 너희 프린트 다 있니? 너 모의고사 보고 있어? 저기 선생님 앞에 있을 거야. 자, 가마. 야, 근데 모의고사가 막 실용문 이런 것도 들어가던데? 도표? 그리고 맨 뒤에 43, 45? 스토리텔링도? 오케이. 보이잖아? 왜? 그 공신처럼 막 보이잖아? 그 어떻게 됐어? 예. 그거 있었지. 빨간 집. 네. 그거 있었지. 아니 그거 신체적인. 막 연애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해놓고 그거 메모장에 네이버 쪽에 그 사람 노란색 이런 거. 나 노란색이라 노란색 그 사람의 배경 노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둘이? 뒤에? 뒤에 시험? 자, 모의고사. 돌아왔잖아, 뒤로. 사람들 있는 곳길은 천천히, 아스팔트 이거 끝났고.